사랑의 선율이 물결치는 시간 특선 라이브. 자, 이분은 뭐 수식어부터가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뮤지션의 뮤지션, 아리스트의 아리스트, 제주도의 컬투쇼 일주일 방송할 때 또 멋지게 와서 라이브를 들려주신 바로 그분이 여기도 와주셨습니다. 안신혜! 안녕하세요. 새해복으로 돌아온 안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통통 튀는 매력의 스테이 씨가 이번에는 발칙하고 건방지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건방지게 돌아왔어. 올여름 더위를 차갑게 얼려버릴 스테이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자, 한 분씩 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시은입니다. 시은.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수민입니다. 수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이시 아이사입니다. 아이사.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세은입니다. 아이고. 자, 박아름 씨가 아까 방청 중이신 인터뷰를 아까 하신 그 이름이 한번 언급됐던 분이신데, 예. 네. 스테이시 아가 늘 하트를 4개 날려주시고 예뻐, 너무 예뻐, 내가 낳았어야 했어. 어머나. 아들 셋을 낳으신 분이셔가지고. 안신혜 씨는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한 달 전에 제주 특집 때 또 오셨다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 네. 너무 노래를 잘해주시고 현장 분위기도 너무 좋았었죠 그때.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죠, 그죠. 그때 한창 이제 앨범 발매 준비할 시기였는데 머지않은 시기에 이렇게 새 앨범으로 더 미루지 않고 찾아뵈서 그러니까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진짜로 아까도 방송 전에 말씀 물어봤었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노래를 가장 잘하는. 라고 생각하는 몇 분 중에 한 분이 안신혜 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잘하면 기분이 어때요? 물어봤었는데 진짜 어때요 기분이? 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냥 하고 싶은 일을 계속 쭉 해왔는데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막 몸둘 바를 모르겠고 이따 자기 전에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생각이 있던 일 생각하면서 아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얘기하셨어 그런가? 이렇게 한번 그러면서 아니 사실 생각하는. 아니 뮤지션들이 인정하는 뮤지션이잖아요. 사실 가수의 가장 큰 장점은 첫 소절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리허설 하시는 거 봤지만 첫 소절에 맞아. 그냥 끝나. 안신혜는 진짜 딱 첫 소절에 그 딱 이렇게 돼요. 첫 소절만 해가지고 한 50곡 내주시면 안 돼요? 그냥. 앨범 제목이 첫 소절이에요. 네, 저희 사장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예. 첫 소절 좋네요. 예. 근데 그만 만 곡은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제목이에요. 고맙습니다. 예, 네. 좋아요. 자, 스테이시 이제 1년 만에 컬투쇼에 나오셨네. 네, 맞습니다. 와, 월드 투어를 돌았네요. 네, 맞아요. 와, 월드 투어는 몇 개국 정도로 돌았나요? 와, 저희가 진짜 많이 돌았어요. 미국 투어를 또 하시고. 네. 미국 투어 하고 유럽 투어 하고 아시아 투어까지 해서. 아프리카는 안 갔네요. 네. 가장 멀리 간 나라가 어딘지 기억나요? 근데 칠레를 갔어요. 칠레예요. 칠레는 얼마나 걸려요? 남미니까 칠레가. 투어로는 아니기는 하지만. 네. 칠레가 멀죠. 아르헨티나 근처니까. 네. 그죠? 꽤 먼 곳이죠. 칠레가. 네. 진짜 멀리 공연하러 갔었어요. 그랬구나. 와. 우리 스테이시는 저랑 또 같이 광고를 같이 또 했던 탕후루 같이 모델. 맞다. 땡땡 탕후루. 예. 그런 연관이 좀 있네요. 예. 오늘 어제 안신혜 씨는 스테이시랑 방송은 처음? 네, 처음 뵙는데요. 저 진짜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네요. 한 분 다 너무 인상이 좋으시고 예쁘시고 두 말할 필요가 감사합니다. 없고 처음부터 되게 좋아했었어요. 정말요? 네. 감사해요. 스테이시 멤버들 중에 우리 안신혜 씨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아까 부르셨던 곡을 수민. 너무 좋아해요. 정말요? 네. 리허설 했던 곡? 네. 와. 아이돌 하다가 이렇게 힘들 때 너무 스케줄이 많다 이럴 때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앨범도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멤버별로 다 가져와야 되는데 한 번만이 모자랐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멤버분들 중에 우리 태균이 형 노래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제 노래 좋아하시는 멤버 있습니까? 네. 전부 다 같이 좋아합니다. 너무 웃긴다. 아이사가 음악을 많이 냈는데 안신혜 씨가 10개월 만에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홍보하시죠.
네, 저의 타이틀곡 제목은 Hold Me Now고요. Hold Me Now. 네, 총 3곡으로 이루어진 앨범입니다. 싱글 앨범이고요. Dear City라는 제목이에요. 2부작인데요. 첫 번째고요. 도시의 삶에게 제가 하고픈 이야기를 3곡으로 차례대로 풀어봤습니다. Hold Me Now는 도시에서 고통스럽고 오늘 하루 너무 힘든데 나 대신 시원하게 아프고 힘들다라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 생각이 드실 때 들으시면 제가 시원하게 울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노래고 주제가 고통이라고. 네, 첫 번째 타이틀곡이 네. 고통이고요. 이따 또 두 번째 노래 들려드릴 건데요. 그 주제는 사랑이에요. 도시에서의 사랑.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제주도에서 제가 직접 녹음을 해서 마이크를 숲에 가지고 가서 녹음을 해서 제주에서 채집해온 제주도 산지 직송 힐링송 이렇게 세 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주에 사시거든요. 네. 네. 아니 홀미나우가 이 타이틀이 되기까지 싸이 대표님의 선택이 좀 있었습니까? 아 같이 항상 고민을 하시거든요. 이게 과정이 길어요. 타이틀곡 선정하는 거. 아 그래요? 꽤 길어요. 이 곡인가? 아 이 곡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저는 갖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상의를 이제 하는데. 아 이번에 정말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이 곡을 이제 들려드리자마자 사실 이 곡은 저는 이번에 쓴 게 아니고 제 핸드폰에 녹음을 해놨다가 몇 년 전에 잊어버린 곡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타이틀을 정해야 된다 빨리. 그래서 막 이것저것 다 뒤지다가 이거 한번 보내보자 해서 보냈는데 이게 타이틀이다. 이렇게 돼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싸이 형님이 제목도 바꿔줬다고 합니다. 원래 제목은 이게 아니었었다고? 네 원래 제목이요. 노래 첫 소절 시작이 아프고 힘들고 까지고 다치고 이런 소절인데 그걸 제목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거기까지가 아. 네. 아프고 힘들고 까지고 다치고가 원래 제목이었는데 네, 원래 요거를 바꾸자. 아. 왜 바꿨냐면 네. 이제 너무 길고 홀미나우가 조금 더 깔끔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라서 위로받는 느낌인데 계속 아프고 힘들고 까지고 다치고 그러면 아우 힘들 것 같아 막 네. 이제 제목이 그러면 네, 맞았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김신영 씨가 그걸 들으시더니 그럼 잘못하면 안 아까나 된다고 홀미나우 잘했다고 그러셔서 잘한 것 같아. 예. 네. 보통 스타일이 아닌 게 다행이네요. 네네. 자 그러면 그 노래를 한번 직접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실게요. Hold Me Now. 여러분들 아까 우리 뮤지 씨가 얘기했듯이 시작에 딱 첫 소절이 그냥 야 바로 여러분들의 감성을 자극할 겁니다. 예. 자, 요 앨범 준비되셨으면 바로 음악 가도록 할게요. Dear City의 타이틀곡 Hold Me Now. 자,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까지고 다치고 이게 내 속마음이야. 누구도 아무도 없는 곳 홀로 울고 싶은 마음이야. 이런 내 손 잡아줄 수 나는 네가 필요해. 까만 세상 홀로 넘어질 수 없어. Baby won't you hold me now. Baby won't you hold me now. 무너지는 나를 잡아 떨어지지 않게 두 발로 서게. Every time I close my eyes I feel like I just want to cry. 잘 자고 잘 입고 잘 쉬고 그게 어려울 일이야. 울고 다시 웃고 숨 쉬고 사랑하고 그럴 날이 또 와.
미쳤다. 정말 미쳤다리. 와, 어떻게 목소리가 이제 진짜 독보적인 것 같아요. 안신혜 씨는. 와. 지금 뭐라 할까? 계속 위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노래죠. 그런 느낌이. 아유, 감사합니다. 무슨 라이브 실황 듣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뭐, 어디 저기 멀리서 엄청 큰 데서. 와.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은 너무 많은 콘서트홀에서 다 숨죽여 듣는 듯한 그런 느낌. 그렇죠? 어땠어요, 우리 스테이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아,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저좀 많이 놀랐어요? 울컥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위로받는 차원에서 따뜻한 울컥 같은 게 그죠? 느껴지죠? 네. 되게 가사도 그렇고 뭔가 목소리가 엄청 훅 들어와서 뭔가 진짜 약간 눈물 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너무 감동. 아이고, 뭔가 오늘부터 맨날 들을 것 같은데.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로가 되었다. 맨날 들어야 돼요. 네, 맨날 들을게요. 류순희님께서 라디오에서 듣고 가수를 검색하기는 처음이네요. 대박. 와, 이거는 찐이거든요. 와, 감사합니다. 검색을 하게 되는 게. 세상에. 자, 이거 8074님 네. 본인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 오는 날 귀신 본 것처럼 소름 돋네요. 노래 너무 정말 잘하세요. 아, 제가 좀 귀신 같지 않나요? 네? 약간 촉촉하게 비 오니까. 너무 잘해서 소름이 돋는다.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신혜 씨 라이브를 듣고 또 울음을 터뜨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최진아님. 으아.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시원 씨도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그 밑에 거. 문자. 문자. 5696님. 네, 5696님께서 영국에 아들이 있다면 한국에는 안신혜가 있다. 노래 넘나 감동적이에요. 손 그래.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잡아드리고 싶어요. 야, 그래 아들. 오. 진짜. 아이고, 네네. 어떤 분이 이제 댓글로 좀 재밌게 읽었는데 안델이라고 제가 안 싫어. 아.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아델보다 네. 안신해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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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 감옥에. 저는 어떤 분께서 저는 아들이라고. 아들. 어떤 분이 아들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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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들. 네. 안정환님, 안신혜님 너무 이뻐요. 근데 어디 안씨예요? 아, 안씨가 대한민국에 세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소수인 죽산 안씨입니다. 죽산 안씨. 살면서 두 분 봤어요. 가족 아닌 분. 와, 죽산 안씨구나. 네. 와. 본 고장이 어딘지는 아세요? 혹시 안씨, 죽산 안씨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 쪽은 아마 전라북도 진안 쪽이신데, 아, 제가 알기로는 그 양궁 국가대표 선수 안산 씨가 죽산 안씨인 걸로. 아, 그래. 네. 잘 쏘나 보다. 노래로 쏘고 사람 마음을 관역을 빡 쏘고. 빵 쏘는 아, 영광입니다. 네. 아, 이 정도에서 이제 스테이 씨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1년 만에 컴백이고 데뷔 4년 만에 첫 정규 앨범이 나왔다. 정규 앨범이구나. 아, 홍보 시작하시죠. 소중한 앨범 홍보하세요. 네, 저희 타이틀곡 축키 아이스땡은요. 네. 네, 얼음처럼 쿨하고 핫하고 발칙한 애티튜드를 담은 곡인데요. 이게 되게 어디서나 런웨이를 하고 싶은 그런 곡이에요. 진짜. 네. 제 타이틀곡이 치키 아이스땡땡이라는 건데 특이하네요, 이름이. 네,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치키 아이스땡. 일단 치키는 발칙하다라는 뜻을 세키. 네, 치키 발칙하다. 그리고 아이스는 쿨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땡은 띵의 힙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발칙하고 쿨한 그런 것이라고 딱 뭔가 바로 번역을 하면 그런 뜻이고 그만큼 저희의 발칙하고 굉장히 쿨하고 핫한 애티튜드를 표현한 곡입니다. 작곡가는 역시 회사 대표님이신 블랙아이드 필승. 네, 맞습니다. 제 작품이고. 네. 거의 모든 명곡은 다 우리 대표님이 만들어주셨네, 그러면.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 앨범이 정규인데 14곡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저희 PD님뿐만 아니라 여러 작곡가님들께 받아가지고 네, 네.
되게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넣었습니다. 어 진짜. 네. 그래서 뭐 블랙 아이드 필승 씨의 노래를 듣다가 다른 가수 작곡가의 노래들도 같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맞아요. 다양한 경험을 하셨겠네요, 분이. 네, 맞아요. 일단 라이브 한번 들어보고 더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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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무대. 자 무대로 모십니다. 자 치키 아이스땡. 아 이영민님께서 지난 6월 30일 노사연님 공연에 박남정 씨가 나오셔서 스테이씨 신곡 나온다고 또 홍보를 해주셨다고. 와. 그렇죠. 아 근데 저도 그 챌린지 영상 하실 때 네. 아버님이랑 같이 하시는 거 너무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와 진짜 춤수저시더라고요. 아직도 우리 박남정 형님은 그대로 똑같아. 똑같아. 너무 잘 추세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아 감사합니다. 동안이시고. 근데 내가 여쭤봤는데 네. 형님은 진짜 왜 안 늙으세요라고 하니까 본인은 이 어리게 생긴 거를 별로 안 좋아했었대 어렸을 때부터. 어. 그러니까 본인이 나이가 있는데도 그래, 그래. 다들 어리게만 보니까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았다고. 이제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좋아하시죠. 좋아하시죠? 근데 요즘도 뭔가 그래서인지 수염을 자꾸 기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뭔가 대부처럼 보이시고 싶었나 보다. 어. 그러신가 봐요. 이야 멋지네요. 자 이제 준비되셨으면 스테이시의 스키 아이스땡 그럼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내가 beast I'm a mess my dog dog I'm a shit Take a look I could not let that No matter how you think about me I'm gonna live in my own way 이제부턴 제대로 play 몰래감춘 패션 Now you're gonna fall in love yeah. 어떤 데 take a three ride 물기 위에 hit the road Freedom 새롭고 싶어 Let go 땀나게 뛰어 지금 열기에 미쳐 열기에 미쳐 We know 템포 높게 더 키워 스틸 up 소란을 피워 제대로 즐길 수 있어 있는 그대로 느껴 I'm cool as ice Under a whiskey ring a ring ding dong Sunglasses 따가운 시선은 차단해 뻔해 Chicky icy bag Chicky icy bag Chicky icy bag Chicky chicky bag 민요와 야수면 나는 trap I'm a mess my dub dub on this beat I'm too cool for school super cool for youth I'm too cool like autumn 동시에 lit I'm gonna live in my own way 이제부턴 제대로 play 몰래 감춘 패션 Now you're gonna fall in love yeah Come at you straight or cover 선택은 내 맘이지 뭐 저기요 바라봐 텐더 Cocktail on the rainbow Yep, easy and ice though Easy and ice though 오늘도 멈추긴 마 템포 지금 내 기분 champion I go easy on ice though Let's go easy on ice though I'm cool as ice Under a whiskey ring a ring ding dong Sunglasses 따가운 시선은 차단해 for me Cheeky icy thing Cheeky icy thing Cheeky icy thing Cheeky cheeky thing 너무 상큼 발랄하다 이 노래 너무 좋다. 치킨 아인슈타인, 치킨 아인슈타인. 이렇게 불러서 미안해요. 네. 숨당니라는 분이. 숨당니. 숨당니. 네. 약간. 역시 라이브는 믿고 듣는 스테이시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아, 아이디만 봐서는 좀 태국 분인 줄 알았는데 숨당니. 숨당니. 백인록 씨 노래가 통통 튀네요. 그러니까. 딱 통통 튀는 것 같아. 어, 감사합니다. 통통 약간 치킨이 진짜 기름에서 튀어서 막 이렇게 바삭바삭해지는 그런 느낌처럼. 어? 혜정민님, 아유 다들 이쁘다. 진짜 그런 말이 막 나와요. 신혜 씨 읽어주시죠. 이동희. 네, 이동희님이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 버블 느낌이 아니네 아쉬워했는데 하루 종일 치킨 아이스 땡 미녀와 야수면 내가 비스트 하는 나를 발견했어요. 치킨 아이스 뱅. 땡 맞네요. 땡. 잘못 흥얼거리고 계시네요. 예. 또 문자들 하나씩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읽어주실래요? 네.
네, 2483님이 치킨 알 수 있땡, 치킨 알 수 있땡, 치킨 광고주님들, 스테이시가 치킨 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치킨은 안 들어가는데 그죠? 네. 네. 근데 저희도 노래 준비하면서 계속 이거 치킨 먹고 땡, 아이스크림 먹고 땡, 약간 이런 느낌인데 치킨 네. 아이스크림 땡 계속. 이렇게 그러네. 그런 느낌이. 아니 그래서 챌린지도 실제로 치킨을 들고. 이렇게 치킨 맞아요. 들고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치킨을 들고 하자. 이게 연락이 마케팅팀, 저희 회사 마케팅팀 언니가 연락 오셨는데 저도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치킨을 시켜서 했습니다. 챌린지를. 네, 광고 들어오나? 강성태 씨. 연락 주세요. 예, 문자 읽어주세요 우리. 네, 강성태님께서 세은님 중간에 고양이 소리 라이브로 할 줄 알았는데 꼭 음방에서 라이브로 고양이 소리 내는 거 보고 싶어요. 한번 들려주세요 그러면. 고양이 소리를 잘 내? 아. 제 파트에 있거든요. 고양이 소리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와옹 와옹 와옹. 이거를 500번을 녹음했어요? 네, 제가 진짜? 피디님께서 이걸 너가 꼭 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제가 고양이 소리를 도전을 해봤는데 처음엔 너무 안 돼가지고 다음 날 다시 연습해서 와라 해서 했는데도 연습해서 오라고요? 네. 누가 가르쳐줘요? 그냥 혼자 연습하는 거야 그냥? 네, 네. 고양이 소리 계속 들으면서 와옹와옹 하면서 똑같나 아닌가 혼자 500번을 녹음을 했던 거 원래 좀 고양이 소리 하면 야옹으로 하는데 와옹으로 하네요. 근데 또 야옹은 약간 너무 야옹 같고 야옹 아니고 야옹은 또 너무 야옹 같고 미야옹은 또 야옹 같아서 싫으셔가지고 와옹으로 이거 몇 번만 들어도 지금 정신이 막 500번을 냈어 근데 이거를 우와 정말 정성이 가득 들어간 앨범이네요. 네. 자 음악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3부가 끝이 나는 모양입니다. 이제 4부로 넘어갈게요. 자 특선 라이브 컬투쇼 안신의 스탠시와 함께 4부의 문을 엽니다. 아 지금 전국의 이 죽산 안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4428번님 방청 중이에요. 저희 남편도 죽산 안씨예요. 여기 오셨어 현장에 있어. 어디 계십니까? 진짜요? 저분의 남편이 죽산 안씨예요. 반갑습니다. 가족이시네요. 화이팅. 희귀성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가족들이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갖고 만나면 반가워갖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죽산 안씨. 예, 죽산 안씨구나. 화이팅. 신홍비 씨. 신혜 언니, 저 서점에서 하는 기획전 다녀왔어요. 요즘 자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무슨 안신의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는데 이게 뭐예요? 아, 네. 저 14일까지요. 지금 제주에서 제주 책방 소리소문이라는 곳부터 그리고 서울 서점 리스본. 제주는 7월 30일까지 서울 은 7월 14일까지 제가 앨범 작업할 때 이렇게 네. 낙서를 좋아하거든요. 아 글을 좀 쓰고 그림도 네. 그리고 그림 그리고 글 쓰고 그거를 이제 전시를 하고 거기에 그래. 또 청음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 듣고 네, 이번 앨범 하고 그 이번 앨범에 초안들을 제가 또 트랙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 초안을 이렇게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 좋네. 네. 그러면 제주에서 녹음한 자연의 소리도 네 자연의 소리도 마지막 트랙에 그 앰비언트라고 해서 그 이렇게 산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이렇게 들어간 것도 마지막에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서점에서 그것과 어울리는 책도 추천해 놓으시고 네, 한번 가보십니까? 이게 뭡니까? 수록곡 바람 곁에는 제주 곶자왈 사냥 큰 엉곳 사냥 큰 엉곳에서 녹음을 네. 했다고 네, 아까 맞아요. 그 자연에서 하셨다는 네, 녹음이 이 녹음이시군요. 네. 녹음을 하다가 제주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엔지니어분하고 우리 나가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질 쯤에 장비를 다 챙겨갖고 나가서 이제 그 공원 문 닫는 시간인데 이제 저희 제주인 친구분이 막 이렇게 사바사바 해갖고 들어가서 녹음하고 샥 나왔습니다. 사냥 큰 엉곳이라는 데가 있나 보구나. 예, 곶자왈이라는 게 제주도 곶자왈. 숲의 한 형태예요. 전 세계에서 제주도밖에 없는 굉장히 울창하고 아름답고 좋은 숲이거든요. 아 어딘지 알아요. 어딘지 아세요? 네, 네, 네. 한양 큰 엉곳이에요? 네네네. 가봤어요 작년에. 아 정말요? 네. 정말 예쁜 곳. 엄청 나무 큰 것들 있는데. 맞아요. 네. 나무도 크고 그 산책로도 굉장히 길고 거기 한번 들어갔다 나오시면 진짜 산림욕 그래.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진짜 가본 거죠 미주 씨? 예. 9132님 피네이션 슈퍼스타 안신혜 지금보다 더 훨훨 나세요. 피네이션 제작팀 직원 박땡땡 올림.
왜 박땡땡으로 보내셨어요? 이름을 박재상은 아니겠죠? 아 직원 제작팀 직원 박재상 아닌가요 혹시? 싸이가 보냈나요? 너무 스윗하시다. 아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세요. 한 분 한 분. 저 정말 감사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아니 안신혜 씨가 새 식구로 왔으니까 또 얼마나 좋겠어요. 아우 저 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음악하고 있습니다. 8298번님께서 안신혜 씨가 김범수 씨랑 에스파 슈퍼노바 부르는 영상을 보고 소름 돋아서 보고 또 보고 이 조회수를 열심히 올렸는데 범수 씨 채널이었나요? 아 이게 이건 김범수 씨가 제안을 한 거예요? 같이 부르자고? 네, 그 김범수 선배님이 최근에 본인 채널에서 컨텐츠를 만드시는데 이제 MZ 음악회라고 제가 첫 번째 손님으로 간 거예요. 원래 먼저 혼자 하시다가 그 탕후루 노래 있잖아요. 탕탕 흐르 흐르 탕탕탕 오 맞아요. 그 이제 재능 낭비라고 그좀 장난스러운 노래를 갑자기 김범수 선배님이 엄청 멋있게 부르셨. 아 그거를 탕탕 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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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게 솔플하게 그걸 되게 진지하게 해놓은 거야. 네. 근데 그게 터졌는데 이제 제가 그 2탄으로 감사하게도 그 에스파의 슈퍼노바를 같이 그 자리에서 한 3시간 정도 주시고 그걸 그냥 편곡을 다 같이 해버린 거예요. 현장에서 메탈 버전으로. 거기서 이제 김범수 선배님의 어떤 샤우팅한 락 창법에 저의 어떤 편곡, 코러스 편곡과 랩적인 느낌. 근데 범수 형이 이제 길을 좀 찾은 것 같아요. 유튜브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거든. 근데 요 시리즈가 지금 되게 괜찮아. 조회수 많이 나고 맞는 것 같아 지금. 네. 이번 것도 뭐 500만 뷰가 또 넘었다고. 그렇죠. 터졌어요.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저도 봤어요. 그 봐. 본 사람 많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요. 슈퍼노바 그러면 우리 안신혜 씨 버전 조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한 소절만. 잠시만요. 왜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는 거지? 자 사건은 다가와 수수수 슈퍼노바. 이렇게 했습니다. 와. 이 파트는 김범수 선배님 파트. 아 근데 이게 뭐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이렇게 악상이 확 이렇게 그냥 떠오르나 봐요 이렇게. 아, 막 떠오르기도 하고요. 가는 길이 막 이렇게 자기만의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그걸 막 다 보고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빨리 촬영해야 되고 콘텐츠 초대해 주셨으니까 이게 밥값은 해야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든 해야 돼. 어디로 가지? 아,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편입니다. 네, 감재니까 가능하지. 관계가 서로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라이브 한 곡 더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곡 준비를 해주셨습니까? 아, 네, 제가 두 번째로 들려드릴 라이브 노래는요 수록곡 비효율적 사랑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홀미나우가 고통이라면 이 노래는 도시에서의 사랑. 왜냐면 도시에서는 효율적인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다들 바쁘니까. 하지만 가장 비효율적인 사랑하는 일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한다. 이런 비효율적인 사랑. 고맙습니다. 네. 좋은 거네. 자, 일단 무대로 한번 이동 부탁드리고요. 네. 자, 노래하시죠. 비효율적인 사랑. 너무 생각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거지. 예, 앞뒤 안 보고 그냥 그 감정에만 치우쳐서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감정에만 비효율적으로 사랑해야 돼. 너무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죠? 자, 비효율적인 사랑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우린 비효율적인 사랑해. 뭔가 마음을 지치게 하는 우린 비효율적인 사랑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원하는 효율적 사랑은 뭘까? 서로를 안 귀찮게 하고 이상적인 사랑은 뭘까? 감정을 최대한 숨기고 그럼 행복해지게 될까? 행복해질까? Inefficient love. That's why I'm here. That's why you're here. We're in a inefficient love. So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나는 비성적인 사랑을 해.
대책 없이 쳐버리고 못 받으면 불안해. 너도 비성적인 사랑을 해. 현실을 왜곡해 천국을 만들어내. 완벽한 사랑이란 뭘까? 완벽한 몸매에 완벽한 얼굴이면 될까? 흠 같은 건 모두 숨기고 그럼 완벽해지게 될까? But you're perfect to me. In a vision, love is why I'm here, is why you're here. When in a vision, love so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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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n a vision, I'm in a vision, love with you. In a vision, I'm in a vision, love with you. It's in a vision, love with you. It's in a vision, oh, in a vision, love. That's why I'm here, that's why you're here. (웃음) 정말 잘 즐기시네요, 진짜. 음악을 잘 즐기시고 그냥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 안신혜 씨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 오랜만에 또 춤 사위도 좀 봤네요. 네, 아 오랜만에 보셨죠? 네. 원래 춤쟁이시잖아요. 네, 예전에 보컬 플레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뮤지 씨가 이제 신사위원으로 계셨었는데 그때 되게 제가 한창 돌았을 때 있었어요. 그때 보셨고. 아니 그때 했었던 무대마다 다 레전드 무대만. 그래. 아유, 고맙습니다. 춤도 잘 추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또 하우 스윗을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추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아유. 아, 춤을 좋아해가지고. 예. 네. 못하는 게 없어. 예. 아 이현정 씨 라이브 돌았어요. 아, 제가 임준성님 캬 술 땡겨요. 아 땡긴다. 예. 낮부터. 9032번님 안신혜님 목소리 진짜 신혜롭다. 신혜롭다. 오. 아, 고맙습니다. 이인정 씨 뒤 그림자까지 멋있어요. 아 그림자가 있었군요. 예예. 김선희님 목소리가 아끼네요. 눈을 감고 듣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 읽어주시죠. 네 4151님이 그 예술이다. 쿠바의 어느 해변바에서 부르고 계실 것 같아요. 쿠바 가고 싶네요. 쿠바를 가보셨나봐요. 사나워나. 그러게요. 흔치 않은데. 자, 이 문자 하나 이거 아이사 가면 읽어볼까요? 네, 4757님께서 의정부엔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점포밖이 어두컴컴해지는데 섬세하고 몽환적인 목소리에 취해버리는 듯 헤어나오질 못하겠네요. 와, 목소리 정말 끝내주시네요.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진짜 너 좀 저렇게 잘 읽을까? 안신혜 씨 라이브 하시는 동안 멜땡 음원 사이트에서 급상승 검색어 1위가. 와 저 이거 처음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 가세요. 와 이거 와 어머 어머 어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역시 컬투쇼. 와 아니 지금 1위가 안신혜 씨. 네. 3위가 아이브. 5위가 뽀로로예요. 와
뽀로로 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예. 뽀로로 지금 계속 하고 있나? 뽀로로는 영원히 살아있지요. 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걔는 노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아, 계속 놀고 있나요 아직도? 네 계속 놀고 있습니다 걔는. 아, 스테이시 신곡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네. 처음 도전하는 스타일의 노래라고 그래서 조금 어떻게 처음 이거라고 받아봤을 때 어땠어요? 일단 처음에 가이드를 받았을 때 비트가 진짜 인상적이었고 가이드 받았을 때는 뭔가 가사도 멜로디도 이거보다 훨씬 더 부정확하고 약간 비트 위주의 그런 느낌이었는데 처음엔 진짜 신선했고 그리고 몇 번 듣다 보니까 제가 차에서 들으면서 오 벌써 리듬을 타고 있고 뭔가 무대를 상상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었거든요. 됐구나. 아니 네. 우리 윤 씨 그 네. 친언니가 네. 너는 노래가 한 방이 없다 라는 독소를 알렸어. 아, 진짜 언니가? 네 이게 공개되기 전에 언니한테 들려줬는데 네. 언니가 진짜 노래가 한 방이 없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거 되게 상처인데? 근데 너무 상처받았어요. 근데 이 노래는 이제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무슨 노래지 했는데 들을수록 좋은 노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네가 뭐라냐고. 잘했어. 네가 뭔데? 잘했어. 네가 뭔데? 그래가지고 이거 들어보면 더 중독될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은 막 엄청 중독됐다고. 네, 언니가 네. 뭐라도 얘기를 해주고 싶으니까 언니는. 네. 또 언니밖에 할 수 없는 얘기죠. 맞아요. 언니는 노래 잘해요? 언니는 노래보다는 저보다 춤을 조금 더 잘 추는 것 같아요. 부모님 말씀으로는 저보다 조금 더 유연하다고는 하는데 저희 아빠가 춤을 잘 추시고 엄마가 못 추시거든요. 아. 제가 엄마를 닮고 언니가 아빠를 닮았나 봐요. 언니는 뭐가 한 방이 없는 것 같아요? 언니는 저보다 키가 조금 아쉽고 1대1? 와, 보컬 변신도 많이 했다고 멤버들이 네. 와, AI처럼 불렀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AI처럼 부르려면 어떻게 되나? 약간 멜로디 없이 감정 없이 부르나?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뭔가 아, 저 약간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그 제 파트에 저기요 바라 바텐더 칵테일 on the rainbow 하고 약간 좀 꾸몄거든요. 뭔가 뭐 easy on ice though, easy on ice though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했는데. 호흡을 좀 더 주거나 네네. 앞에 파트도 미녀와 야수면 내가 beast 약간 이렇게 좀 더 뭔가 연기해서 부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미녀와 야수면 내가 beast 뭔가 완전 일자로 가듯이 잘한다 난 처음 게 더 좋은데 네가 제작이 아니니까 뭐. 네. 아니 뭐 나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네.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요. 네. 네. 안신혜 씨 뭐가 좋았어요? 저는 그 두 번째 근데 옆에서 이렇게 막 그 모드에 따라서 샥샥샥. 변신을 하네. 연기를 하네. 변신하는 게 너무 깜짝 놀라서 홀려서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AI 버전도 되게 설득당했어요. 어허. 너무 신기했어요. 빠져드는. 그래도 하나 제가 생각했던 대로 오케이 받아진 건 뭐였냐면 제 가사에 저기요가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살릴까 제가 계속 고민하다가 연습하면서 저기요를 그냥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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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텐더 약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발음을 시작으로 네 뭔가 직접 부르고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파트는. 그래서 그렇게 녹음을 했는데 그건 다행히 금방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건 다행이었습니다. 잘 됐네요. 아니 제이 양이 이거 하트벨트 의상이 화제라고 하는데 진짜 킹받아요. 하트가 둘이다. 왜 킹받아요? 잘 어울리는데 와, 벨트가 진짜 하트 모양이네 저렇게.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제가. 아 저도 처음 피팅하고 조금 당황스럽긴 했었어요. 네. 근데 일부러 저런 포즈를 취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요? 벨트가 있으니까? 아니요. 일단은 저걸 받고 아 저거 기사 사진 찍을 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네요. 네. 아, 손톱도 있어요. 네 어? 자세히 보면 손톱도 있고요. 아 디테일하구나. 네 엄청 디테일해요. 네. 근데 저게 춤추면 이게 이렇게 열리는 벨트라서 춤출 때마다 자꾸 열리는 거예요. 맞아요. 하트가 발사되는구나 이렇게. 춤을 쉴 때마다 이렇게 열리니까 그거를 고정을 해서 이제 괜찮고요. 아 그랬구나. 네. 조용미 씨께서 혹시 짱보이 짱걸스가 뭔지 아실까요? 가수 박남정님 팬클럽 이름입니다. 저희 짱보이 짱걸스도 스테이시를 아주 열심히 응원한다 전하고 싶네요. 짱보이 짱걸스 감사합니다. 아까 살짝 얘기는 했었는데
이번에도 우리 박남정 선배님이랑 같이 또 챌린지에 도전을 무조건 제일 먼저 하실 거예요, 그죠? 네. 이제는... 근데 솔직히 아빠한테 먼저 해달라고 요청해요, 아니면 아빠가 야 내가 뭐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시은아 그 안무 나오면 미리 보내줘야 하니까 그냥 의뢰하는 것처럼. 이제는 막 아 사실 저도 이제 아빠랑 챌린지를 너무 여러 번 맞아요,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너무 좀 뻔해 보이거나 계속 이번에도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잖아요 대중분들께서. 안 그래. 근데 진짜 정말 컴백하면 매번 라디오에서 꼭 질문해 주시고 그렇지. 항상 물어봐 주시고 다들 원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부녀가 함께 항상 챌린지를 한다는 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없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죠. 맞아요. 예. 자 라이브를 한 곡 더 준비했는데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네 저희가 수록곡 중에 1번 트랙인 20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저희가 10대의 문을 닫고 20대의 문을 열겠다는 그런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네. 아 20대의 문을 열겠다고요? 네, 다들 성인이 돼서 이제 이야, 축하드립니다. 20대 문을 좀 무대에서 활짝 열어주시죠 그러면. 일단 무대로 이동해 주시고 예. 저는 리허설하는 거 봤는데 저는 이 노래가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와 네. 감사합니다. 이 노래 너무 좋았어요. 예, 20라는 곡입니다. 하실 씨가 읽어주시죠. 4858님이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스윗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스테이씨 보고 싶어서 일하면서 몰래 보라로 보고 있어요. 우리 스테이씨 공주들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게 오래 봤으면 좋겠어요. 스테이씨 치아땡 막간부 만사부 스테이씨 사랑해. 막간부가 아니고 만관부. 아, 막간부가 아니고. 아니 아는데 이게 내가 고장 났는지. 만감부 부탁드린다고. 감이 많다 보니까. 자, 20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스테이시. 강성태 씨, 와, 20 첫 라이브 무대네요. 오늘 첫 라이브 하신 거예요, 20? 만족스러우신가 모르겠어요. 너무 잘했어요, 근데 다들 지금. 아, 첫 라이브인데 어떻게 괜찮았는지. 괜찮았어요. 너무 좋아. 오늘 날씨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아, 감사합니다. 너무 깔끔하게 잘 딱. 그 노래들을 너무 잘하신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 정말. 저 라이브로 처음 봤는데. 안신혜 씨가 노래를 잘한대잖아요. 아, 진짜. 고음도 엄청 깔끔하게 내시고 우리 목소리가 이렇게 다들 심지가 있으세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032번님께서 당당히 문을 열고 당차게 걸어 나오는 느낌이네요. 좋다 좋아 보내셨습니다. 20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 와우. 윤정호 씨, 여기 40대의 맘도 열렸대요. 와우.
열릴 수 하나 읽어주시죠. 네, 1694님이 스테이시 세은님 너무너무 팬이에요. 저 군대 있을 때 스테이시 노래로 버텼습니다. 이제는 일할 때 치아땡 20 들으면서 버티겠습니다. 늘 응원할게요. 화이팅! 우리 시은양이 이거 이은지님 하나 읽으시죠. 아 네, 이은지님께서 시은님은 노래 부르시면서도 연기하는 느낌이라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연기에도 관심이 있죠? 아 그럼요, 그럼요. 어 배우 쪽도? 아, 그, 아 아주 있습니다. 아주 있어요? 뭐 네. 어떤 역할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들어오면? 어 글쎄요. 어 저 의사 역할. 오~ 왜 의사? 아 제가 어 제가 아 뭔가 학생 역할은 이미 많이 해봤고 아 그래 이제 약간 직업 중에 뒤에 사자 들어가는 역할을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어 그래요? 뭔가 변호사, 검사, 의사 이런 거 하면 되게 그 중에서 의사? 네 의사 한 번쯤 해볼까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의사도 이제 성형외과 의사가 있고 정형외과 의사가 있고 예 뭐 글쎄요? 신경과 의사? 신경과 신경외과 네. 의사 자, 의사 필요하신 분 우리 감독님들 연락 주세요. 예, 예. 자 광고 듣고 올게요. There we go. 자 우리 안신혜 시태 씨 함께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신혜 씨부터. 아 네, 저 오늘 컬투쇼 출연해서 정말 많은 걸 얻어가고 가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일단 아까 그 저는 제 이름이 저렇게 검색 올라온 걸 처음 봤어요. 어. 음원 사이트에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스테이시 분들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 활동하실 때 건강하게 행복하게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균 선배님도 뮤지션님도 너무 반가웠어요. 감사해요. 대표로 누가 좀 인사할까 스테이시?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컬투쇼에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한 번도 보여드리지 못했던 20까지 보여드리고 되게 재밌는 시간 보내다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민지 씨도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Thank you.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